짠. 안녕하세요. 네. 신우의 다락방 방방방. 네, 신우의 다락방 방방방방. 이렇게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야? 오, 채팅이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아니구나. 아까 저거구나. 아무튼 여러분, 신우의 다락방방방. 근데 그럼 이거 신호라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사실 원래 신호라를 하려고 했지만 채널 플러스에서 좀더 색다른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우의 다락방을 새로 론칭을 했습니다. 제가 또 신우의 다락방은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신호라와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떤 저의 고민을 서로 공유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플러스 채널에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저의 고민과 우리 바나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봤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 공식 팬카페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굉장히 뭐 이렇게 글이 뭐 이렇게 올라왔나, 고민들을 왜 이렇게 써놨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신고합니다라고 신우 오빠에게 고민을 말합니다라는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고 같이 고민을 상담하고 들어보고 저도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우리 비욘에프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한번 볼까요? 말투가 너무 아줌마같이 된것 같아. 아, 우리 신동우 수상. 참, 걔 닉네임 작명 센스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신우 오빠.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지금 이렇게 보면 되죠. 그쵸? 저도 보고 싶습니다. 곧 있으면 팬미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부산차 대절 양도 구합니다. 혹시 양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차 대절, 팬미팅 오실 때그 대절하는 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같이 오는 게참 안전하고 좋긴 좋아요. 따라오시면 저희도 걱정되고. 근데 여러분들도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좀 이렇게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뭐 주위에 친구분들, 반하분들 이렇게 같이 삼삼오오 해서 같이 오시는 게참 저희도 걱정이 좀 한시름 놓고, 뭐 여러분 댁에 계시는 뭐 가족분들께서도 좀덜 걱정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고합니다. 다이어트 조언 좀 해주세요, 오빠. 오빠, 바나분들 다이어트 할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살을 6kg까지 뺐었는데 헬스장 다니면서 혼자 런닝머신 뛰고 먹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뺐는데, 중3인데 학원도 갔다 오면 8시고 시험도 1년에 4번이라서 쉴 틈이 없는데 더 이상 운동하는 건 못하겠고 또 먹는 걸 줄이기엔 크크크크크. 배에 거지가 들었나 계속 배가 고프단 말이죠. 유유, 어떡할까요? 안 빼면 나중엔 얼굴이 너무 빵빵해갖고 뱃살도 심각하고 다리도 굵어서 굴러다니게 될지도 몰라요. 다이어트 인생 힝. 네, 다이어트가 제일 고민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가 참 고민이에요. 저도 살이 막 이렇게 찌는 체질이라 가지고, 그래서 뭐몸 만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는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 뭐랄까, 다이어트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운동, 식단 조절,
끝. 별거 없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운동, 식단 조절. 끝. 뭐 말이 쉽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게 됐으면은 벌써 팬미팅에서 이렇게 했지. 자신 있게 했지. 근데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희도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또 해외 뭐 스케줄 막 다니다 보면은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막 맛있는 그런 음식들 많고 하다 보니 정말 힘든데 참살뺄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힘들거든요. 심지어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살 빼고 체지방 줄이는 게. 근데 이거를 진짜 막 나는 뭐한 일주일, 2주일 안에 몇 킬로 빼야지 막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목표를 잡는다기보단 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한 어떤 시간을 두고 내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먹고 잘 기분 좋게 운동하면서 빼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최선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그쵸, 맞아요. 운동하러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뭐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뭐 이러는데 언제 운동하고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참 그게 힘든데. 일단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살을 빼시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행복한 방법으로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말이 쉽죠.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털어놓으세요. 털어놓고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거니까 일단 고민을 더 찾아볼게요. 인간관계는 어려운 것 같아요. 도누도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무뚝뚝하다고 해야 할까? 무뚝뚝하다고 해야 할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이 먼저 관심을 가지지 않는 편이에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주로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편이고 항상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닌 필요 이상 관심을 가지지도 주변 사람들이 아닌 이상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필요 이상으로 질문하지도 않고 가십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랑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랑 지내다 보면 항상 끝이 결국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친구는 말이 별로 없는 저에게 불만이 많아서 제 태도에 상처를 받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서서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성격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오빠 덕분에 그래도 많이 힘이 나요. 꽁꽁 숨겨왔는데 이렇게라도 말하니까 조금 낫네요. 글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해요, 오빠. 오빠가 바나한테 해주는 모든 말이 너무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누도뉴님, 이렇게 고민들을 막 털어놓으세요. 막 털어놓으시고. 막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얼마나 속으로 굶겠어요. 많이 말해주세요. 일단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뭐 들어주는 게 편할 때도 있고 뭐참 저랑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뭐랄까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도누도누님의 성격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을 법한 성격이에요. 뭐 사람 뭐 진짜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참 무뚝뚝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 도누도누님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격을 조금이나마 고치고 싶으시다면, 고치고 싶다면 조금이나마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성격이라는 게 그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나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또꼭 전체는 아니지만 남들에게 비춰질 때는 아, 얘는 이런 애다라고 단정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도님님께서 이것에 대해 어떤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고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이게 성격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조금씩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게 바뀌어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그 이거는 본인의 성격인 건데 본인의 스타일이고 이런 사람인 건데 상대방에게 굳이 100% 맞출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우리 도누도누님 자체만으로도 뭐 훌륭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남에게 맞춰야지 하는 생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혹시 뭐 본인이 진짜 사회생활할 때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뭐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본인이 잘못된 거고 나는 무조건 이걸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이시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그런 상대방이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그건 있죠. 그 사람이라는 게 표현을 꺼내고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왜날 이해하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 나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뭐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단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격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이런 거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요, 여러분. 털어놓으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다니까요. 네. 한분 사연 더 들어보고, 노래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신도누 교수님,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신유정. 신유정 양이 보내주신 네, 고민이에요. 역사교육과를 지망하는 재수생입니다. 수능 끝나고 평소보다 훨씬 못친 시험에 힘들어하던 찰나 입덕해 많은 힘도 얻고 힐링하고 있는 늑덕이에요. 요즘 시국을 보며 정말 역사교육과에 진학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난이도가 훅
떨어진 시험에 오히려 전보다 공부를 덜하는 수험생들을 보며 아, 할 때가 많은 요즘이네요. 신 교수님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아들 역사에 관심 가지는 모습 너무 멋져요. 일단 제가 뭐라고? 제가 좀 편하게 앉을게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참, 이런 얘기 나오면 참 진지해져요. 깊숙이 아주 생각이 깊어지는데. 참, 역사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과를 지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멋있고 그 꿈을 잃지 말고 쭉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쓰셨던 게 요즘 시국을 보면서 역사 교육과에 진학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뭐랄까 참 시국이 어지러울 때그참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지러운 시국일수록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참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잖아요. 되게 힘든 일도 많고 뭐. 나라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 뭐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지금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공부가 됐건 어떤 직업이 됐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참된 어떤 영웅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참 빛나는 사회가 될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헤쳐나가는 모습이 과연 뭐 열심히 헤쳐나가는 모습이 참된 영웅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말이 쉽지만 말이 쉽죠. 되게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네. 해봅시다. 참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서 참뭐 기분이 막 이렇게 뭐 좋진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맡은 바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게 딥해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5월 9일에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월 9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표 날 어디 뭐 놀러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전 투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막 시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나? 잠시만요. 이것도 정확히 해야 돼요. 또 우리 또 정확히 합시다. 우리 이런 거.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알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이고요. 꼭 투표를 하셔서 여러분 이날의 주권자인 걸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 듣고 오죠. 우리 유정 양, 저희가 힘나게 할게요. 저희가 많은 힘이 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유정 양은 유정 양 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시다가 힘들면 저희 음악 듣고 저희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뭐 이런 V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하는 이런 뭐 영상들 보시고 그 공부하다가 받았던 스트레스들 잠시나마 좀 해소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들 쓴 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참 힘내요. 밖에 우리 오마이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우리 오마이걸 컬러링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노래를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욘에이프 노래를 또 들어줘야죠. 비욘에이프 노래를 또. 비욘에이프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좀 신나는 거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 뭐 들을까요? 굿타이밍 틀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악몽 악몽 하시는 열 손가락 우리 오마이걸 친구들 컬러링북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무튼 잘 재고 있나요? 스파클링 어메이징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물한잔좀 신나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타이밍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찾을 수 있어. 넘치는 내 매력 계속 날 이끌고 있어. Yeah. 거기보다 편해 나도 따뜻한 남자. 너무나 눈이 부셔 예쁜 나만의 남자. 기적은 저기 보여 내 눈에만 너 보여. 숨길 수 없는 아우라 내게 갈 수가 없어 아무나. B1F의 굿 타이밍 듣고 오셨습니다. 굿 타이밍 노래 좋네요. 느느느느느느. 여러분 댓글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저는 흥이 안 멈춰. 좋아요. 막 굿. 뚜루뚜뚜. 뭐 고삼 아 너무 빨리 넘었어. 고삼 하나분이라고 했었는데 참 고삼 정말 힘들 시기죠. 오빠 머리 염색했어요? 아니요, 염색 안 했습니다. 콘서트 생각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 한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너무 근데 고민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 이거 참 제목들이 아주 신선해요. 짝사랑 7년 만에 성공. 똥타임보다 중요한 고민.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조원들이 조별 활동을 안 해요. 아니 사실 참 이게 다 너무 꼭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 싶은 고민들이긴 한데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나 못 고르겠다. 이거 못 고르겠어. 못 고르겠어.
오빠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고맙다. 눈 감고 골라요. 좋다. 알았어. 눈 감고 이렇게 해서 찍을게요. 페이지는 4로 하겠어. 할게. 하나, 둘, 셋. 이거 애매한데? 손에 딱 걸쳤는데?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저거야, 공지야. 하나, 둘, 셋. 됐어. 팬미팅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신우 오빠 팬미팅 바로 다음 날이 시험이어서 엄청 고민하다가 가기로 결정했는데 맨날 말로만 공부해야지 이러고 정작 한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팬미팅을 갈지 가라 가지 말아야 할까요? 저 오빠 복근 봐야 하는데. 복근은 팬미팅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미안하다. 뮤지컬에서 다볼수 있다. 복근 말고도 다볼수있어. 어쨌든 우리 뽀글정연님이 보내주셨어요. 팬미팅 바로 다음 날이 시험이어서 엄청 고민하다가 가기로 결정했는데 맨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팬미팅이 다음 날이 시험인데 팬미팅을 오라고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이거 맨날 말로만 공부해야지 이러고 정작 한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공부를 평소에 했었어야지. 우리 반 아들께서 이거 하나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너무 진짜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현 양도 뭐 공부 열심히 하셨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 하루를 저희에게 쓰시는 것이 참 후회 없이 즐기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정현 양이. 그래, 정현 양이 지금 몇 살이고 뭐 몇 학년이고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팬미팅 오셔서 즐겁게 놀고 다음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했었어야지 정현아. 그래 안 그래? 농담이야. 우리 정현 양이 그래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본인에게 더 떳떳하기 위해서 떳떳하게 오빠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할 일을 꾸준히 잘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오는 걸로. 파이팅. 오면 시험 생각 안 날 수 있게끔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갑니다. 안녕.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우의 다락방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빨리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잖아요. 불금을 적당히 즐기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 V 라이브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미디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라이브를 끄시고 스마트폰도 보지 마시고 바로 눈 감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스마트폰을 안 보고 몇 시간이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빠져 사는데 이게 빠져 사는 건 좋아요.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끔씩은 10분만이라도 하늘도 보고 이렇게 주면 사람도 보고 주변 풍경도 보면서 눈을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거를 뭐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TV 화면으로도 보시는 분 계시는데 참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얼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런 말하고 갑자기 문자가 왔어. 핸드폰 딱 내려놓고 뭐 내일 일 있으신 분들은 알람만 딱 맞춰놓고 바로 딱 눈 감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아, 저도 좀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는 거라서 헤어지기 싫어요. 너무 솔직히 이런 이 시간 너무 재밌어요. 자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래, 요즘 하늘 보면 미세먼지나 황사 많아서 참 하늘이 생각만큼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핸드폰 이렇게 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보는 것보다 자연환경 보는 게 더 나으니까. 문자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비밀이에요.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새벽형 인간이에요. 사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자주 해달라고 하시는데 자주 할게요. 진짜로 저도 자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자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야? 안 되는데? 누군지 안 알려줄 건데?
누구얌? No, no. 안 돼요. 너무해, 너무해. 항상 신우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불면증이라 요즘 2시간 자고 11시간 일한다고? 2시간 자고 11시간 일해, 11시간 일시키는 회사도 있어요? 그거 뭐 야간수당이나 이런 거 줘요? 11시간 일하는 게 원래 맞는 아닌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회사 직원분들도 지금 초과 수당 받아야 돼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분들 아무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안 돼. 11시간 일하고 아이 참 이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요. 일단 말하면 어떻게든 풀린다니까. 응? 고민을 나 혼자 스스로 나 혼자만 고민하면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 고민은 온전히 내 거잖아요. 이걸 말하고 털어놓으면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도 내 고민을 덜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털어놔요. 글도 쓰고 나 이래 이랬다 뭐 어쩌다 우리 반아들끼리 우리 카페 같은 데다 서로서로 글 쓰면서 서로의 서로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댓글도 같이 남겨주고 아 그랬군요 공감도 같이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상대방을 이해할 순 없어요 절대로. 아 너 힘들었구나 야 그거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너도 힘들었구나 그래 내가 네 입장은 아니지만 나도 너 같았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 공감해주는 우리 반하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치 힘든 거 다 말해 다 말하란 말이야. 말하게 되면 듣는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그 상대방이 그러면 조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아 그럼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참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서로 말을 많이 하고 본인도 상대방 고민 많이 들어주고 본인도 고민 있으면 많이 털어놓고 그래야 참 속에서 안 굶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저도 제 고민 다 털어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뭐 방송을 하거나 뭐 공식 카페 채팅을 하거나 뭐 제 고민 같은 것도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참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참 고민이 많고 뭐 살아가기 되게 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서로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런 우리 반하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물론 털어놔 주시고요. 제가 있는 힘껏 많이 확인하고 많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저는 일단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핸드폰이나 TV 화면을 끄신다면 바로 침대, 바로 이부 자리로 바로 가시는 걸로 약속을 하시고 아, 또 시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구나. 시험이나 뭐 준비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알아서 해야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 2시간 만에 이럴 순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갈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 하루도 파이팅. 내일 모레는 팬미팅. 5월 19일은 뮤지컬 햄릿. 빠! 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갑니다. 여러분, 여기 하트 좀 써주세요. 빨리 여러분, 애정 표현 좀 해주세요. 애정 표현! 감사합니다. 갈게요. I love you. Bye bye. Good night. 잘 자요. 안녕. 바이바이.